1978년이 나왔습니다. 이제 이러한 축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기념 주화를 공개까지 하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기쁘고 여러 관계자께 우리나라의 국민 배우라고도 할 수 있는 우리 현빈 씨가 저희 홍보대사로 위촉되면서 첫 번째 하는 일이 이번 기념 세트를 한 세트 사겠다는 거예요. 그분한테 이게 첫 번째 세트를 사는 기회를 뺏긴 것이 개인적으로 좀 유감입니다만 아마 이쪽에 다들 그걸 더 원하신 것 같아요.